초반에 한 번씩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. 선생님, 저는 드래그를 선택하는데 가지성이 활성화가 안 돼요. 이건 왜 그러냐면 드래그를 선택하면 뷰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가지성이 활성화가 안 돼요.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. 오늘 인벤트 가시성으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벤트의 트위드먼 작업을 하실 때 필요없는 선들은 가시성으로 숨기죠. 그런데 한 번씩 선을 선택하고 가시성을 숨기려고 하는데 가시성이 활성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럼 인벤트 가시성으로 해결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. 스프로킷을 배치한 다음 키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시성으로 숨겨주시면 되는데 선이 몇 개 안 되는 거는 뭐 환경에 선택해서 가시성으로 숨길 수가 있죠. 이렇게 선이 많은 것들은 드래그로 선택하신다면 키운 부분만 제외하고 여러분이 가시성으로 숨기면 됩니다. 그런데 한 번씩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. 선생님, 저는 드래그를 선택하는데 가시성이 활성화가 안 돼요. 이건 왜 그러냐면 드래그를 선택하면 뷰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가시성이 활성화가 안 돼요. 그러면 드래그로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뷰를 한번 클릭해서 빼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가시성이 활성화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드래그로 다 선택을 합니다. 좀 확대를 해주신 다음 키운 부분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전부 다 빼주시고요. 이 끝에 조금 더 선택하신 다음 제외해주시고요.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클릭하려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죠. 그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뷰를 한번 클릭해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가시성이 활성화되죠.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인벤트 가시성 오류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어떻게든 그냥 필요한 선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씌워버리면 되지만 인벤트는 선을 하나 삭제하려고도 좀 복잡하죠. 해결 방법을 아시면 상관없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안 돼서 해결하려고 시험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인벤트가 2D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든 보다 2D 작업이 불편한 편이지만 프로그램 안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벤트로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인벤트로 한 방에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